정말 중요한 손님이 많이 왔더라. 어? 작가님도 오셨어요? 다이앤이 셰익스피어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줄 사람? 나. 죽어야 만날 수 있단다. 카이라? 네? 하이가 실종됐구나. 찾아 붙여. 네. 자, 오프닝 한번 맞춰봅시다. 셋, 넷. 두 가문 똑같이 밥 고기해? 고기해? 질문했니 지금? 아니요. 다이앤 다 봤어, 립싱크. 두 가문 똑같이 밥 고기해? 네, 가냐? 그만 흔들어. 이건 섹스피어야. 쉐이크피어가 아니라. 네, 선생님. 두 가문 똑같이 밥 고기해? 메이슨, 아이비, 이리 와. 니들은 공연 끝나기 전까지 죽은 게 아니야. 왜 마치 죽은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야? 정말 둘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이라고 그런 척이라도 해, 알겠어? 정말 죽여주는 키스를 해야 된다, 알겠지? 자, 다음 곡 한번 맞춰보자. 하나, 둘, 셋, 넷. 똑같이 두 가문은 고비해 아름다운 곳 베로나에 서 오래된 원안이 만든 비극 시민의 손이 피로 물드네 우리 도망갈래 피터 너랑 나 돌아보지 말고 떠나자 더 이상 숨지 마 숨지 않아 이젠 더 이상 만약 우리 제이슨 그만해 다시 생각해봐 나랑 같이 가 제이슨 다 끝났어 잠깐이면 돼 지금 나가야 돼 잠깐만 기억하니 그때 우리 첫 만남을 바로 알 수 있었지 사랑의 시작 네가 곧 문제고 또 답인 걸 알아 함께 있으면 세상이 이해가 됐지 또 네가 내게 말해준 그 진실을 대체 왜 난 배우지 못했을까 왜 너의 그 진심을 몰랐을까 나도 항상 기억해 처음 널 본 순간 내게 키스했을 때 세상이 멈췄어 이제 문제 앞에서 너 없이 서 있는 나 기도가 답이라면 무릎 꿇겠지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없기에 이제 그만 우리 둘 헤어지자 잊지 않을게 우리 추억들을 내 마음 진실 하지만 늦어서